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방금 전 찬양이 어떠셨어요? 우리 교단에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립니다. 얼마 전에도 창원 양곡교회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좀 괴로운 일이 많은 시간입니다. 우선 앉아있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는 다루는 내용이 좀 머리가 아프고요. 그래서 좀 힘든 모임이 총회입니다. 그런데 총회 오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유일하게 열광하는 시간이 있는데 군목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 올릴 때 방금 부른 이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때 다 과거에 군인이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열광합니다. 머지않은 장래 여기 오늘 찬양한 분들이 그 총회 석상에서 제복을 입고 이제 찬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섰으면 하고 바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용기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채플에 설교를 하러 왔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군목하시라고 권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애매합니다. 무슨 심오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약간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 설교인데 그래도 하여튼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올라오셨는데 우리의 진솔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982년에 신대원 78기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죠. 근데 그 82년도 연말이 되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저를 어린이 부서 전도사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전도사든지 나중에 목사든지 사역지를 제가 정하지 않고 제일 먼저 저한테 구두로 말하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하여튼 제일 먼저 연락 오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저를 어린이 부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 또 전임 전도사 또 부목사 이렇게 쭉 사역을 만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또 계속 그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 안에서 태어났고 서울 안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시 경계선 바깥에서 사람이 생존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대학에 다닐 때 사투리 쓰는 학우들을 보면은 야 신기하다 서울 아닌데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서울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산 영도라는 곳에 부산에서도 그 영도라는 건 자그마한 섬인데 그 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영도에서 오라고 한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8년 동안 드린 기도를 거부하는 데는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데 참 이상하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도 갈 수 없는 이유,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두고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수년 해도 그걸 뒤집는데 3분도 안 걸린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떤 우여곡절 끝에 제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준엄한 꾸지람을 하시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죠. 그때 나이가 만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창문 열면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대마도에서 일본 사람들이 게다 끌고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거기서 27년 11개월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영락교회 장로님들께서 제게 오셔서 영락교회 와서 목회를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태어나길 영락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6살까지 그 피난민들이 몰려올 때 제 부친께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태어난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따라다녔죠. 근데 저도 뭐 은퇴할 일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는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데, 요새 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생각보다는 지난 세월을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면서 했나, 과거에 대한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죠.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감사보다 제 마음속에 많이 남는 것은 어떤 회한, 아쉬움, 그리고 후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이제 말씀드려 본다면은,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참 아쉽다 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 중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해 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가 돼본 적이 없어요. 부산 영도의 그 교회는 대지 100평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는, 마당이 한 평도 없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길이어서 자동차 한 대도 세울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척교회는 아니죠. 그래도 장로님이 계셨고 성도들이 그래도 계셨으니까 개척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개척교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교회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못 해본 게 지금 와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물론 그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백지 상태에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그게 개척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약점은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잘 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옆에 계신 장로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뭐 이런 게 있지 않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를 의지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잘 경험해 볼 경험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앞에 생명을 걸고 엎드리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어떤 그런 영적 체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가 좀 취약하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를 못 해본 게 좀 아쉽기도 해요. 또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개척교회를 하면 하나님께만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면은 하나님께 진실하다기보다는 장로님들에게 진실해야 되는,
좀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양심상 소신 있게 외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저분들이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이런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것도 또 목사를 참 초라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 보는 목회, 아 이거는 목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우들에게 개척교회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져서 곡식을 걷어가지고 내가 그걸로 밥을 지어가지고 밥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숟갈 들고 먹으니까 미안함이 좀 덜해요. 내가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근데 잘 자리가 잡힌 기존 교회 부임을 하면요,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데 숟갈만 들고 가서 앉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하기가 짝이 없어.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목사님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밥을 다 차렸거든요. 그분들이 평생을 그 교회에서 헌신하시면서 정말 그분들이 밥상을 다 차렸고 나는 그냥 숟갈 들고 갔는데 무슨 수고를 하는 거겠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은 월요일날은 쉬신다 되게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분들은 월요일날은 전화도 안 합니다. 월요일날 쉬시는데 죄송해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월요일날 쉽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섬기고 월요일날 또 꼭두 새벽까지 출근하잖아요. 그분들은 주일날도 와서 섬기고 월요일도 출근하니까 주님께서 누가 더 열심히 믿냐 그러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훨씬 열심히 믿죠. 또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갖다 바치면서 믿고 우리는 교회에서 받으면서 믿으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누가 더 잘 믿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저 밑에 앉아있고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우리가 설교를 뭐 하면서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 보고 수고한다고 그러고 야 이게 수고하는 것도 아닌데 수고한다는 대접을 받으니까 이게 이상한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구나.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그 미안함이 덜할 것 같아요. 내가 농사지어서 거둔 것으로 내가 밥상 차려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애들 4남매인데 둘은 결혼하고 둘은 결혼 지망생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너희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 양말 하나도 교회가 너희들에게 사준 것과 같고 너희들이 입은 옷,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썼던 학비, 너희들의 지난 세월을 교회 성도들이 눈물겨운 헌금으로 다 해준 거다.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날을 하나 정해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그 교회를 1년에 한 주는 그 교회를 가라,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감사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요 며칠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와 연장선상에서 하나 얘기한다면은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유의 말씀들은 다 복음 전파에 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남겨놓으시고 가시면서 가장 강조했다고 생각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도하고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까지 됐는데 가장 생소한 말씀이 이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고 늘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을 가장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는 참 이상한 구조 속에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바쁜데 뭐 하느라고 바빠나 보면은 다 믿는 분들하고 만나느라고 바빠요. 믿는 분하고 밥 먹고 믿는 분하고 회의하고 믿는 분하고 어디 놀러 가고 믿는 분하고 다 하느라고 바쁘지 전도에 관련해서 목사인 제가 하는 일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에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겁니다. 설교 시간에 전도하라고 말한다. 두 번째, 전도 작정서 작정했느냐고 물어본다. 나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 뭐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나가든지 그런 분들 수고 많이 하시라고 마당에 서서 잠깐 기도해 준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전도해 오면 전도해 오신 초대받아 온 분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사진 찍는다.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1년에 몇 번 새가족 환영회 때 같이 밥 먹는다. 그리고 전도 많이 한 분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준다. 그리고 매 주일 저녁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은 몇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그거 메일로 보고받는다. 주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네가 직접 복음을 전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긴 바빴는데 직접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예, 전도를 독려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전도했냐? 독려하는 것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바쁘고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할 텐데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는요 한 사람이 안 와도 별 마음의 느낌이 없어요. 그분이 안 와도 아이 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이 두 명 더 오니까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목사 여러분 이건 정말 좀 병든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교회 규모가 얼마나냐 뭐 무슨 어떤 곳에서 무슨 자리 한 자리 차지했냐 아 이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선지동산에 올라올 때 왜 여기 왔느냐고 물을 때 했던 대답 이런 거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몇십 년 몸담고 살다 보니까 의도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의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아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부터 해보고 싶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거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테니까. 더군다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귀절만 떼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요 귀절은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맥락은 그 19절부터 이어지잖아요.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또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 고통을 겪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지. 그 앞에 거는 그냥 없고 아무 때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 이걸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언제나 우리를 복음의 현장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이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 계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맥락이 뭡니까? 지금 복음을 전도하는 상황에 어려울 때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20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는 우리 학우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거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신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건데 그 사도들이 뭘 행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역사. 그걸 행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 옆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 행전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가 행하는 곳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영이 거기 같이 계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성령행전이 동시에 구현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후회 없는 사역자가 되는 비결인 것이죠. 복음이 뿌려지는 현장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내가 어떤 기관에서 일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나는 복음이 뿌려지는 현장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저 아프리카에 가는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처럼 이상하게 되니까 그게 곤란한 거죠. 그럼 여러분 복음이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뿌려지는 현장 중에 하나가 어딘가? 그게 군부대거든요. 군부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나마 복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뿌려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군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이. 여기 찬양해 주신 우리 학우들은 이제 거기 지원하신 분들이고 장기로 하든지 뭐 짧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지원했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부모님이 60세가 넘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그래가지고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방위 제도는 지금은 없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옷도 안 주고 신발도 안 주고 밥도 안 줬습니다. 용산역 뒤에 가서 누가 내다 판 중고 군복을 사 입고 중고 군화를 신고 모이라고 하면서 갔더니 군복에 물 빠진 정도가 제각기 달라가지고 완전히 폐잔병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이 80명 모여 있었습니다. 밥도 안 주기 때문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는 대위보다 높아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지만 방위는 방위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살짝 지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단의 군선교 후원회 회장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는 제대로 안 갔다 왔지만 후원은 열심히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이 이 복음의 적나라한 현장에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작년 재작년 우리 교단에 많은 분들이 군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많이 했어요. 전에 3명밖에 못했었는데 작년에는 8명 또 올해도 6명인가 그래서 전에 비하면 많이 합격을 하고 또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숙도 하고 이렇게 배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논산훈련소 연무대 교회 가서 세례식을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1,40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통틀어도 그런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거기가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복음의 현장에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셔서 장기를 하든 짧게 하든 또 여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다 끝났어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무슨 저런 설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복음의 현장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군 선교에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앞으로도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느 교회 목사였었는지 신학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였는지 못하는 목사였는지 뭐 얼마나 많은 직함을 가졌었는지 저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거짓 없는 사랑과 믿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까지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몸부림쳤으며 실제로 전해주었는지 그것만이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의 사역의 질서를 거기 맞춰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 선교를 위한 헌신자들이 우리 장신대에서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 기도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 장신 공동체를 아끼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교회는 유지하는 것 같지만 복음 전도가 다 막혀버린 오늘 저희들이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의 현장에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땀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